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몇달새 수천만 원씩 전세가 오른 곳도 있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인 아파트 전세가 넉달 동안 6천만 원이나 올라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쪽쪽 계약이 돼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서울의 다른 지역 아파트도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셋값은 지난해 말에 비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1억 3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처음에 2억 초반대 정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2억 중반, 후반까지 가는 것들도 있었고, 확실히 전세가가 많이 폭등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지난주에도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0.26% 올라 6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특히 이번 가을엔 강남 개포주공과 강동 고덕주공 등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이주까지 겹쳐 전셋값이 더욱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도 1, 2인 가구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아파트 전셋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세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월세를 늘리는 쪽에 맞추다 보니까 전세난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